풀어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단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1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청약가 승낙 이게 뭐죠? 법률 사실이고 이라는 의사표시에 앞질러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뭐 솔직히 법률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법률 사실이다. 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사건이라고 하죠.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취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는 질문이죠. 요 문제는 5번이 답인데 결국은 4번이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행위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라면 최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최고의 효과는 이거죠.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42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첩 계약 물론 무효입니다. 무슨 의미죠? 누구의 첩이 대주기로 했더라도 첩 대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따라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이거 관련돼가지고 첩 사이에 난 자식에 대한 양육기식의 약정 이것도 뭐죠? 유효합니다. 1번은 맞네요. 2번 간호사의 채용 시의 근무 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자가 자식이죠.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봐서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5번 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사회적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3번이죠. 이런 판례도 참 잘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죠. 이것에 대해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고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점을 달리하고 모순된 것은 아닌데 이거 자꾸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하죠? 통정허위 표시는 하다.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편해요. 따라서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그럼 결국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진의한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단독행위에 적용이 돼요. 따라서 비진의 표시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진의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엔드 뭐 해야 되죠? 무과실해야 되죠. 따라서 한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 하나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도 우리 판례죠. 4번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그러면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을 썰 수 없으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 사용자의 지시로 사용자가 지시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라는 얘기죠? 악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 무효거든요.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상대방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이 무효고 예외가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무효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니까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차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일단 차고가 있고 그 차고가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차고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이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뭐죠? 중요 부분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결과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가 입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국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따로 있죠. 자, 취소권자 누가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이들의 누구도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요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대리인과 요 사람의 뭐가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표호자에게 있다, X죠. 자,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병에게 타전토로 부탁하였으나 병의 실수로 7만 5천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니까 대표적인 표시상의 착오고요. 이것이 중요 부분이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환장하겠죠?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네요. 세상에 얼마짜리입니까? 75만 원짜리인데 지금 얼마로 매매 계약할 거 아니에요? 7만 5천 원에 매매할 거예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이건 뭐예요?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연대 보증이다. 물론 이것도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와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상대방이 취소할 수는 없겠죠. 5번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죠. 45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수령자가 무능력자 그럼 뭐죠? 수령 무능력자라는 얘기잖아요. 도달되지 않죠. 따라서 도달이 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1번 상대방이 이유 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했어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도달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란 경우 최고에 대한 확답 답장이죠. 이건 뭐죠? 발신주의니까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의가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죠.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표우자가. 그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하여 연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발신 후 도달 전에 그러면 도달되기 전이면 아직 뭐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여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 여기는 다 맞으셨죠? 그죠? 다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죠? 자, 46번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1번. 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대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1번.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죠. 2번.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친권자 후견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법정 대리는 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X입니다. 요 3번은 앞에 주어가 임의대는으로 들어가면 맞죠. 그러니까 임의대는 원칙적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대는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맞지만 그럼 맞지만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3번이죠. 자, 대리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도 대리인이니까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죠. 따라서 4번.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나여 영향을 받은 게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수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47번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라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뭘 청구합니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1번. 무권 대리는 본인의 취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무권 대리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유효가 되는데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이것도 참 잘 나오죠. 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갈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상대방에 가든 무권 대리인에 가든 승계인에든 상관이 못죠. 4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특히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라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선의 상대방이죠.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죠. 따라서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X죠. 5번 무권 대리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이므로 5번 무권 대리의 경우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이죠. 우리가 이제 그 무효와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첫째,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긴 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이 경우가 원칙이죠. 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자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인데 세 가지죠. 비진입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 의사 불능력이죠. 이 세 가지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무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표정이 또 처음 든 듯한 표정을 지으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궁박한 상태예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갑의 토지를 을이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토지였다면 주관적으로 궁박하 그것을 이용해서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현재의 뭐도 있는 거죠? 불균형은 되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따라 이것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이 3억을 한 매매 자체가 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대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도대체 그러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내가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을이 좋다고 했다면 3억으로서는 유효하지만 5억으로 한 매매기간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는 인정이 됩니까? 무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예외제로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의와 하의 바지를 샀는데 하의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면 어디까지 무효죠? 상의, 웃돌이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당사자가 이 바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뭐만요? 윗돌이만이라도 살 마음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바지만 무효고 상의, 윗돌에 대한 매매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2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X죠. 과다해서 무효든 과소해도 무효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거는 참 의미 없죠. 우리 민법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무효죠.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무효인 경우,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 무효등기 유형인데 가능하거든요. 다만 항상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맞고요. 만약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면 제3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이죠.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1번 참 많이 했죠.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시험을 못 보게 뭐 했어요? 감금을 했어요. 그러면 감금된 사람은 합격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주장합니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죠. 다시 말하면 감금당한 난 바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만약에 방해를 안 했다면 시험을 봤다면 언제 합격하겠습니까?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가 있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무조건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졸려요? 뭐죠?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 정.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가지는 요 기종조, 기예무, 불종무, 불해조에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꽁수부리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가지고 뭐가 들어와야죠? 무효가 들어야 되니까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X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되니까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X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고 아주 참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조건 있는 법률 당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인에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요 3번과 4번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을, 요 권리자는 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대권, 희망권, 장래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3번은 누가 처분한다는 거예요? 권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자는 자유롭게 뭐죠? 팔아치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아파트를 만약에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뭐죠?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4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 누구죠? 우리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라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따라서 팔아먹는 사람이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좀 더 본다면, 자, 우리 판례는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면 일단 뭐죠?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우리 병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현재 권리가 아닌 미래 권리 기대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로 하는 거죠?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 있는 5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돼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이건 뭐예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0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거든요. 일단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하죠. 이걸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자세히 들어가면 첫째 무상인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고요.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세 번째, 무상 임치 계약은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 주기라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을 말하거든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인데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하죠. 그죠? 빌려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대주. 빌리는 사람 우리가 뭐죠? 차주. 그러거든요. 뭐 요새 가끔 언론에 그런 거 나옵니다. 기업이 뭐 부도 위기가 있으면 채권자들이 모임을 만드는데 그걸 대주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는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대주가 나오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냐면 채권자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고요. 차주가 나오면 뭐죠? 채무자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아무튼 물론 유상이면 다 기한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럼 뭐죠? 1번과 2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부니까 유상이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1번과 2번은. 그 다음에 3번 무이자죠? 무상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채무자. 그러면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는 뭐가 없습니까? 기한의 이익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용대차는 항상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차주 기한의 이익이 있고 5번 무상임치계약이 임치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뭐죠? 임치인이죠. 이게 참 이게 묘한 게 임치인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원고를 보내도 꼭 바뀌더라고요. 이걸 임차 오토라 생각하셔서 그죠? 임치인은 뭐가 있죠? 기한의 이익이 있죠. 답은 3번이죠. 51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을뚫는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간단하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 물권자여야 되죠.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만약 이 청구의 내용이 건물 철거라면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되고 임차인인 직접점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기억할 것은 아주 간단한데 시험에 나오면 아주 까다롭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갑 소유 물건 을이 절취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을이 그 물건을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충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을은 갑의 복사기를 3개월간 임차했고 계약 당시 갑은 을에게 전대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갑에게 복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병에게 복사기를 전대했다면 자 을은 전대한 사람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고 병은 뭐가 됩니까? 직접점유자니까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이 만취된 상태에서 을과 자기 소유 도자기에 대한 증여 계약을 맺고 인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만취한 상태라면 의사무능력자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니까 증여계약은 무효고 따라서 아직도 이 도자기 누구의 소유입니까? 갑에게 소유니까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취소권자는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죠. 자 추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추인을 언제 하면 되는 거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원인이 종료됐죠. 착오임을 알면서 을에게 뭐 했어요?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뭐가 됩니까? 법정 추인인 거죠. 그죠?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행하는 것은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자체가 무효니까 이 물건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오로지 채권자 병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 일을 알고 있는 을에게 매매를 가장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죠? 통정어휘 표시죠?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1회이기 때문에 1회 동영 모의사고 때문에 쉬운 거를 냈는데 그래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합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첫 번째 판례죠. 판례 중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하고요. 판례 중에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의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5번. 다음 중 등기를 52번이죠.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사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답은 뭐죠? 1번 취득시효죠. 53번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그죠? 따라서 1번 보시면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인 거예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적법한 점유자임을 뭐 봐야 돼요? 추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점유자 회복제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굳이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 추정된다. 자주점이 추정되죠.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업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이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리게 되죠?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무과실이 없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 소재기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5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4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맹지면 갇힌 땅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 권리인데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상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토지의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점. 왜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 2번이죠.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어야 되므로 2번. 주위토지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공로는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므로 3번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용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우리 판례는 그동안 무상으로 보상하지 않고 남의 땅을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거는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별말 없이 그냥 냅뒀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4번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용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주위 토지 통용권의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건축법의 규정도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거든요.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쉬었다가 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